아초어 유니버시티.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영향을 주는 중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디그리와 클로즈니스와 비트윈니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소셜 네트워크의 그래프 표현을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중심성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이 요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그래프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시각화되어져 있는 그 그림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위한 수치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연결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성을 가지고 살펴보는 관점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은 노드를 표현하는 액터들 중에서 중요한 액터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 소셜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디그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노드가 있을 때그 노드에 연결된 노드의 개수가 몇개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디그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그리의 관점에서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구할 수도 있고, 클로즈니스는 각각의 노드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거리를 가지 기준으로 그 중심성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트윈니스는 노드들 사이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가,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노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비트윈니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그리 센트럴리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연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의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결 중심성의 세 가지의 measure를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actor degree centrality가 있고, standardized actor degree centrality가 있고, group degree centralization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actor degree centrality는 각 노드에 대해서 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degree가 얼마인가를 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ni는 각각의 노드, i번째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standardized 된 것은 small g가 여기서는 액터의 개수입니다.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노드의 개수가 되는데, 각각에 있는 노드 디그리를 가지고 전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노드의 개수로 나누어 주어서 표준화를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액터 디그리 센트럴리티나 스탠다드라이즈드 된 액터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구해지는 메저먼트이고요. 그룹 디그리 센트럴라이즈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전체 네트워크가 갖는 디그리 센트럴라이제이션은 얼마인가를 매주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소셜 네트워크가 있을 때 디그리를 어떻게 디그리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 중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매저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좀더 수업에서 클로즈니스와 비트윈니스의 센트럴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